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9월 5일 일산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저희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마음 모아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9월이 다 됐잖아요. 참 이게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엄청 더웠던 여름도 이제 끝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든 날씨를 보면서 참 1년도 이렇게 끝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게 빠른데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또 남은 한 해를 또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어떤 신앙의 다짐을 해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드릴 기도 제목은 오늘의 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 우리 지체들 모두가 다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모아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더잘 귀를 기울이고 또한 새로운 신앙의 다짐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기쁨을 알게 되기를 다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걸 또 습관화하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나 재밌는 것도 많고 또한 다른 것에 마음이 많이 뺏겨서 우리가 진정 주님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많이 안 썼는데, 참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에 참된 기쁨을 알게 되기를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여 평안함을 얻고 또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 우리 삶이 더욱더 가치 있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데 참된 기쁨을 깨닫게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늘사랑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잘 연합하여서 우리가 참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따뜻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가 참 참으로 연합이 되고, 참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청년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목사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와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힘들다며 불평하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도 알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쫓고 바람에 욕심냈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회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졸지 않고 집중하며 전하시는 말씀 온전히 받아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또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짜와 가짜란 제목으로 김동국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지인으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얼마에 살수 있냐고 물었더니 한 10만 원 정도면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 15만 원 정도면 살수 있다고 얘기해요. 겉모습은 애플과 똑같은데 성능만 아주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체제가 iOS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폰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아이폰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고 iOS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이 아니라 다른 아이폰.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핸드폰을 리뷰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이거 뭐다 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품과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핸드폰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였지만 실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핸드폰이었던 거죠. 기독교 안에도 비슷해 보이지만 이 아이폰처럼 보이지만 아이폰이 아닌 핸드폰처럼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기독교가 아닌 전혀 다른 기독교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이단 경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들에 잘 미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멸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고 성전 기구가 반환되며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평화를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냐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냐의 거짓된 예언을 지적하시며 그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냐의 최후는 죽음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를 해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쪽에 있던 남유다 왕 중에서 요시야, 여호아스,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4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예, 긴 말씀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너희 갖고 있던 그 보물들 다 빼앗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믿어졌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막 길거리에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일본에게 패배해서 망할 거야. 당장 일본에게 사과하고 일본을 우리 주인으로 섬겨야 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일본을 섬기라고?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졌던 나라죠.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막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예레미야 7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17절 띄워주세요. 자식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나무를 줍고 있어요. 또 아버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줄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까? 하늘 여왕에게 줄 과자를 만들고 있어요.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하늘 여왕에게 과자를 굽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고 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상 숭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상에게 열심히 제물을 바치는 모습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 말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어떤 일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일이 아니었는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열심을요? 자식을 제물로 바칠 정도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앙,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갔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요즘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자식을 손가락 자르고 심지어 죽여서 보험금을 타기도 합니다. 또 자식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소식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하고 지독했으면 예레미야에게 너 내게 기도하지 마. 얘네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를 전하면서 유다의 파멸과 멸망에 대해 선포하며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종일토록, 하루 종일 조롱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비대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위대뜰에 갇혀 있었대요. 감옥에도 갔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심판을, 멸망을 막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했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던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웃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러한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 백성들의 죄악들을 보느냐?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마. 기도하지 마. 라고 말하고 계세요. 당장이라도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해서 아, 나에 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이들이 심판당할 것을 다시 한번 볼 때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를 전했던 사람, 그렇게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며 눈물을 흘린 선지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고 싶지 않은데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냐? 이름도 교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인가요? 이렇게 겸손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예. 하나냐? 이름만 들어도 매우 교만한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셨대요. 28장 3절. 내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빼앗겼던 이 성전 기물들 하나님이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내게 말씀하셨어.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심판, 멸망을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남유다의 회복과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남유다의 심판을 말하는 예레미야, 남유다의 부흥과 회복을 말하는 하나냐. 누구의 말을 들으실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냐의 메시지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돕기 좋으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것을 듣는 게 아니라요, 내게 듣기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따라야 할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옆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조언자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니, 조언자라고만 여기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비유를 맞추는, 또 내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신하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윌스 목사님은 점점 산업화, 현대화 되어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현대화는 바른 신앙을 갖기 힘든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가 점점 발달하고 현대화되면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면 어떠한 의식을 갖습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에 놀러 갈 수 있어요. 이러한 자유로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자유로움을 교회와 신앙에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 교회 인테리어는 어떠네? 예배 시간은 어떠네? 교회 사람들은 누가 있네? 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교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샌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이 문화적 특성들, 문화적 구조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조언자나 종처럼 여기며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비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소비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소비가 아니라 헌신하고 순종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삶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한 이단들은 그러한 자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지 않아요. 어떤 자를 표적으로 삼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내가 교회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여기며
교회를 판단할 때, 내가 헌신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입장, 내가 가장 나은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이단들은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내가 주인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며,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애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엎드리는 것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며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데이비드 윌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대화의 구조 속에서 갖는 것,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소유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또 그것을 얻는 것처럼 신앙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점점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 편의를 따라서 다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제자의 모습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느샌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신앙의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제자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헌신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이단들이 탐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이 시대가 점점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 또는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 신앙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주님께 여쭙며 주님 그렇게 변해갈 수 있는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어느샌가 하나님을 나의 비서, 나의 종처럼 여기는 신앙으로 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기분이 좋아야 하고 뭐든지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며 헌신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맞춰갈 수 있는, 주님께 엎드리는 바른 신앙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사랑하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네, 9월 5일 늘사랑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10월 3일까지 이제 수도권이 이제 4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대면, 비대면 두 개를 예배드리는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10월 3일 이후에 이제 방역 수칙에 뭐 일부 변경이나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걸 맞게 또 추후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다음 저희가 이제 22년도를 좀 섬겨주실 리더분들을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냐, 뭐 보통 뭐 월 말에 이제 연 말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미리 이렇게 좀 모집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격 조건은 뭐 키, 몸무게 저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상 그 어떤 분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신앙의 성숙과 또한 이제 본인이 직접 이장으로 섬기면서 사랑을 좀 직접 실천해 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이제 자격 조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뭐 공동체 부흥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자라고 해서 좀 거창하게 표현해 봤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이장이나 임원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겨 주실 분들을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9월 26일 주일까지 각 마을의 이장 혹은 총무 김세진 형제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또 조금 간단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9월 1주차부터 이제 이제 다양한 분야의 강사분들이 이제 어떤 강연을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좀 전달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영상이 한 3분 정도밖에 이제 3분 정도 길이가 되는 영상인데 이제 사회 각 분야의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좀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나 아니면 어떤 힘들었던 고난들을 이겨냈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청년부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조금 삶을 살아가시는데 조금 더 힘이 되고 많은 어떤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저녁에 이제 5개 영상을 이제 저희가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돼 있는데 그거 이제 본인들 시간 되실 때마다 이렇게 뭐 보시면서 좀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체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이한이 이제 배우 이한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떤 박사님도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한 3분 정도 시간 이게 영상 시간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 3분 이내로 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 좀 투자하시면서 좀 이런 좋은 메시지들 잘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 이 채널 통해서 전달 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인스타그램도 이제 오픈했습니다. 네, 오픈한 지 꽤 됐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확인 이제 소식 같은 것들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이제 조한나 자매님 대표 기도로 조한나 자매님 성경봉독으로 안효근 형제님이신데 뭐 일부 좀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송해야 될 또 지체 한 분과 또 오랜만에 이제 자리에 나오신 분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해요. 30기 이제 그 윤서연 자매님과 그다음에 24기 박희겸 형제님 좀 자리 앞쪽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좀 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 공동체로 오랜만에 돌아오신 또 박희겸 형제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윤서연 자매님이 계신데 자 이쪽으로 좀. 네. 앞쪽으로 나와주실래요? 네. 먼저 우리 파송하는 지체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내일 떠나시는 건가요? 그죠? 아 내일 모레 이제 윤세현 자매님이 프랑스로 이제 교환학생을 이제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올해 아 내년도 1월 정도쯤에 이제 돌아온다고 들었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도 되게 유럽은 또 심각하잖아요. 막 되게 뭐 사람들 또 심각하고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 조금 두려운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잘 갔다 오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저희 이 시간 좀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가게 돼서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도 만나고 많이 경험하면서 건강하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오랜만에 거의 한 진짜 뭐 몇 년 만에 이렇게 또 우리 공동체로 돌아온 또 우리 형제님 계세요. 이제 박희겸 형제님이신데 이제 잘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인사 말씀이랑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4기 박희겸입니다. 이게 코로나로 이제 어려운 시기에 또 감사하게도 취업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또 많이 무너졌는데 신앙생활 여기 와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예. 또 이제 새로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신 우리 박희겸 형제님과 이제 앞으로 이제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떠날 이제 우리 윤서연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서연 자매, 이렇게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기며 봉사했는데 또 잠시 동안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생활할 때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며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희겸 현재 또 이렇게 취업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돌아오는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소원하며 사랑하는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함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소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물질을 드린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물가, 맑은 시냇 물가로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또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 청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을 모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